어찌 보면은 내가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살아왔다 하지만 내 남편이 어찌 보면은 세상에 하나인 사람 같고, 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남편도 그렇지만 집안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보시면 신랑을 두고도 있지를 못하는데 왼수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신랑 때문에 온건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랑을 못 이혼은 하긴 해야 되는 이혼수도 들어와 있거든요. 작년부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그거를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온 거긴 해요. 아니 나는 그래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상황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 이렇게 살다간 뭔가 마음이 말라 비틀어 죽어. 조금 남편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신랑 쪽에 어떤 신랑이 보면은 여자 팔자로 말하자면 일부종사를 못하는 사주 팔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여자를 두고도 만족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기준님이 우리 엄마야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발명기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남편이 첫 남자예요. 처음 첫사랑이기도 하고, 처음 잠자리를 한 사람이기도 해서 더 약간 못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면 두고도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해.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정신적으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사실은 좀전 원래 잘 몰랐는데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관계할 때 취향이 좀 독특해요. 이게 좀 저는 그냥 첫 남자여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이 좀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이런 게 약간 변태 좀 세요. 그래. 아, 좀 변태. 세. 막 변태 성향이 막 때리고 막 이래? 이게 좀 그런 취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몰랐어요. 다 그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다 그러는 근데 줄 알았어? 뭐 그렇게까지는 괜찮아요. 뭐 저도 만족하면서 살고 사랑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느 날 제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와서 가출해 있는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아빠가 집에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왔는데 자꾸 방에서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 집에 와갖고 집 본인 집에 네,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딸이 집에 있는데 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를 대동해갖고 집에 가서 통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억장이 무너져요. 막 배신한 것 같고 그 조금 싸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이 아닐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집에서는 뭐 처음일 수는 있지만 본인을 만나면서 아까 있잖아. 한 여자를 두고도 만족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성적 그런 변태겠지? 한 여자를 두고도 본인 본처를 두고도 둘 셋을 두고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그런 성욕을 풀어야 되고 그 성욕이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성욕이 아니라 좀 변태스러운 성욕을 풀어내야지 본인이 자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혼했다는 걸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칠 것 같은 왜 거예요. 안 되냐? 이미 그 마스 성관계에 너무 맛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쵸, 저도 열이 받아서 딴 남자도 만나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기 기준님아 내가 아까 이제 정신과 몸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응?
본인이 어찌됐든, 그래, 색욕, 그런 섹스, 그런 맛도 들어서, 신랑을 쉽게 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하게 그런 본인을 두고도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날 건데, 어? 그거를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금 애가 본 거나 마찬가지야, 딸이. 이걸 이렇게 남편놓고 칠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이거는 병이야, 병.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라도, 어? 본인도 본인이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 어? 어떡할 거야, 그 딸내미.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 쳐. 근데 걔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아빠가 집에 다른 여자를 끌고 와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고 계속 본다고 그거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아이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상처, 이런 거는 누가 치유해 줄 건데? 아줌마, 정신 차려. 그거 하나? 잠자리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애들도 망가질 거야? 이혼하세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시월은 데리고 와서, 시월은 데리고 와서, 뭐, 보고, 시월은 뭐, 난리 나고, 뭐, 상간료 소송도 해야 되고, 뭐,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근데, 그게 쉽게 고쳐질까? 그냥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답이에요. 나오나요? 네. 왜 그거에, 그거 하나야, 딱. 잠자리 그거 하나 때문에 왜 본인 모든 걸 버리려고 해? 애들은 어떡하고? 생각보다 잘 본인도 근데 변태 기질이 있는 거야. 그거에 맞들린 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건데.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잠자리를 하진 않아. 어? 그리고 잠자리 안 한다고 죽진 않아. 어?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 이혼하고, 이혼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본인이 케어를 잘해서, 평범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게 끌어야지. 계속 이 일이 나는 계속 반복된다고 봐, 신랑이. 뭐, 내 집에 들어오든, 아니면 밖에서 만나든, 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본인이 모든 마음과 정신, 이런 게다 피폐해지고,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거는, 나좀그 원망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커. 왜? 진작, 어? 저런 아빠를 두고 왜 이혼하지 않고 왜 우리 나오지 이혼하지 않았냐? 그 원망은 다 엄마 몫이야. 그럴 수 있겠네요. 응. 아빠는 아빠대로 원망하겠지만, 또한 엄마는 왜 아빠를, 그런 아빠를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 원망 또한 본인 몫이야.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아이들 좀 제대로, 어? 정신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게 본인이 거기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